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치 무두입니다. Selamat Hari Raya. Selamat Hari Raya. 오늘은 이든날이에요. 그렇죠. 이든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저희는 말레이시아 가서 이들 축제를 보냈는데 이번에 못 갔어요. 작년에도 못 갔고 이번에도 못 갔고 그래서 사실 하리라야 옷은 따로 없는데요. 지금 재작년에 이거... 입었던 것 다시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원래 올해는 하리라야 문에서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리라야 좀 작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은 어떻게 가서 있는지 좀 설명.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있는지 그 이벤트를 할 수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서 최대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4명이만 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일을 하거나 그런 공식적인 행사들은 50명, 100명 정도의 그 제한이 있는데 개인적인 만남, 친목 모임 같은 경우에는 4명까지만 만나게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근처에 사는 그 싱가포르 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 그리고 싱가포르 부부들 딱 4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4명에서 조촐하게 이들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 이들 예배하고 이제 이들 축제를 해야죠. 4시? 4시는 근데 해야죠.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하는 걸 피해야 돼서 저희도 이번 해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인사를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신 분들은 찾아뵙지 못한 분들은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분들은 지금 당연히 못 만나고 죄송해요. 우리 가족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죠. 말레이시아도 지금 그 미세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우리처럼 이대 예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 준비하고 저는 이제 모자만 쓰면 되는 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하리라야를 한국에서 보낼 거를 예상하지 못했었잖아. 그래서 너무 어수선하게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미리 계획을 하고 했어가지고 친구 집에 갈 준비도 다 했어요. 하리라야 쿠키도 한번 제가 만들어봤고 나중에 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세리가 좀 하리라야 쿠키 조금 준비를 했어요. 하리라야 쿠키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네. 한국 음식 중에 짜장면인데 짜장 소스 블랙 누들 소스인가? 그거를 지금 싸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식 하리라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친구가 말레이 음식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일단 말레이 음식도 먹고 너무 말레이시아 음식을 그리워하는 사람 있거든요. 하리라야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부끄럽게 꼭 해야 돼? 내가 하리라야 노래 들었다고? 저희는 라마단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하리라야 노래를 집에 틀어놓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조금 들었죠. 어차피 하리라야 기분이 내려고 조금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말레이시아 분들도 집에서 PKP지만 하리라야 노래 틀어놓고 분위기를 내고 계시겠지. 그렇죠. 어차피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하리라야 노래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도 한국에서 이런 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리라야 노래를 찾아서 들어놓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우리는 그러면 친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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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돼서. 여기는 렌당이고요. 렌당은 치킨 렌당. 비프 렌당. 그리고 여기다 꾸니꾸닝 있어요. 꾸니꾸닝은 찹쌀이 있었던 거예요. 꾸닝 노랗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장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할리아에 보내기 때문에 말레이식만 먹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먹어야죠. 그래서 할리아에 한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할리아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계셔가지고 뜻다리를 제대로 한 번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국어 거의 사진 시간. 그럼 우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예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수다를 떨고 이제 하이라야 마무리 해야 하는 거지. 원래는 말레이시아에서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하면은 엄청 하죠? 이제 막 다른 집도 가고 또 다른 집 가고 또 다른 집 가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리라야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슬라마 헤라야. 슬라마 헤라야 마사힘 댄바딘. 인샤마. And then took something to your family or the friend. Kami dari Seoul ingin mengucapkan selamat hari raya, maaf zahir dan batin kepada keluarga dan rakan-rakan di Singapura and Malaysia. Member semua. Kom, 우리 hari raya 축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인들 무바락. 인들 무바락.